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. 요즘요 날씨가 너무나도 따뜻해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갈까 고민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. 이 체험도 하고 싶고 저 체험도 하고 싶고 좀 다양한 체험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. 그런데 우리 지역 이천에 이곳을 가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아이들과 즐거운 체험을 하고 싶지만 어떤 곳에서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는지 몰라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해마다 이맘때면 이천 농업테마공원과 민주화공원에서 이천 체험문화축제가 열립니다. 다양한 체험 정보를 한 곳에서 알 수 있는데요. 와,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뛰노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. 오늘 축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100가지 체험 100가지 웃음이라는 그 주제처럼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가족 축제로 준비하였습니다. 이천에 가면 가족들이 즐겁게 놀이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. 이천 체험 문화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데요. 시민들에게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모두 만족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. 축제에 가장 신이 난 건 뭐니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이겠죠. 아,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형형색색 좀 특이한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. 네. 오늘 어떻게 오신 건가요? 네, 오늘 자연유치원에서 여기 체험하러 왔어요. 아, 우리 아이들은 그럼 이곳에서 또 어떤 체험을 했나요? 여기서 토끼 만지기 하고요. 저기 배지 만들기 같이 했어요. 직접 색칠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드니까 희열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느끼면서 같이 체험도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느끼고 막 애들도 밖에 나와서 놀면서 즐거움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100가지의 체험, 100가지 웃음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체험문화축제는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 농촌 나들이가 주관하는데요. 이천 지역 31개 회원 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습니다. 다양한 체험거리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축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이겠죠. 아이가 이제 고사리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고 있잖아요. 네네. 어떠세요? 아, 저기 인절미 두드리고 이제 배지 만들고 이제 이게 세 번째거든요. 너무 예뻐요. 직접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오리고 붙이고 만들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.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상상력도 키워갑니다. 이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아이들로 가득한 이곳에선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우리 아이랑 같이 이렇게 축제 오셔가지고 좀 다양한 체험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어떠세요? 평소에 못 만졌던 자연문들도 만지고 직접 보고 노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? 전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이천 도자기 축제는 못 가서 여기로 왔거든요. 근데 좀 조그마하고 아이들 놀긴 좋네요. 아이들로 가득한 이곳에선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. 바로 떡매치기 한창입니다. 손수 만든 떡이야말로 꿀맛이겠죠.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. 제가 또 체험에 빠질 수 없겠죠. 매듭공예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. 짠! 나만의 발찌가 완성됐습니다. 와, 너무 예쁘다. 네, 오늘 우리 네.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체험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. 네. 농가 입장에서 이런 축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농사만 짓다가 이런 곳에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. 흔하지 않은 일이었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교육 면에서 많은 체험을 또 원하고 있고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교육 면에서 체험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모든 걸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걸 체험하고 또 많이 느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. 쉼없이 이어지는 체험에도 지칠 줄 모르는데요.
평소에 하기 힘든 체험이기에 더욱 열심입니다. 이곳에서는 좀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어떤 체험 해보셨고 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저는 아이들 그 스카프 천연 체험을 했는데 그 파란색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스카프 만들고 수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항과 만들기 하고 지금 계속 저쪽에서 이제 도자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오늘 정말 이 체험 문화축제답게 다양한 체험을 하시잖아요. 네. 어떠세요? 우리 아이들이 용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모습 보시면?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더 단합도 잘 되고 더 즐거워하고 저도 되게 보기 좋고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할 때마다. 우리 친구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? 한과. 한과요? 이런 거 한과 만들어 본 적 있어요? 아니요. 없죠? 이런 거 평소에 만들어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네. 나와서 동생들이랑 언니랑 이렇게 만드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.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나와서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축제가 끝나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.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이천 농촌 나들이에서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?